코로나로 중단됐던 제주와 대만을 바로 잇는 하늘길이 2년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기점 국제선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화권으로도 확대가 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 국제공항 대합실로 큰 짐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나옵니다. 대만에서 직항 노선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개별 관광객들입니다. 이번 직항 노선으로 제주로 입도한 관광객은 180명. 코로나 이후 중화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직항 노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은 설레는 표정입니다. 대만이 관광비자 발급과 무사증 제도를 정상 재개하면서 제주와 대만을 잇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3회 정기적으로 제주와 대만을 오갈 예정입니다. 타이거 항공을 시작으로 제주와 대만을 잇는 하늘길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24일에는 티웨이 항공이 대만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해 주 2회 운항하고 내년부터는 주 4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제주를 찾은 대만 관광객은 8만 7천여 명.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입도객 수를 보였던 만큼 직항 노선이 다시 운항되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코로나 이전에 타이페이와 카오슝 두 개 도시에 네 개 이제 항공사가 운항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제주도 관광에 많은 2위 정도 차지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외 관광이 이제 서서히 재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중화권 국가의 정기 노선들이 재취항하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제주 지역 외국인 관광 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